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인력 감축 보도 등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한 생산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 사업장에 있는 파운드리 라인인 S3에 이 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요즘 뭐 삼성전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반전의 기미가 있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맥쿼리에서도 지금 뭐 허약한 거인이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올라갈 겨를이 없습니다. 여건이 없는 상황인데 진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다소 좀 실적은 좀 부진하기는 하죠. 예,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그 성장성 측면에서 좀 우려가 네. 또 나오고 있는 측면이고,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반도체 이제 부품이나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또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투자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지만 2025년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2나노 공정 양상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위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첨단 기술 상용화에 일단 우선순위를 둔 모습이고요. 네. 거기에 화성 사업장에 있는 파운드리 S3 라인에 2나노 생산 라인을 구축을 위한 장비를 반입 중인데 기존 3나노 라인을 2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내년 1분기까지 월 7,000장 규모의 2나노 라인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공정의 이 라인에서 엑시노스 칩 차기작인 이 테티스에 대한 테스트도 현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주요 고객사인 퀄컴과 일본 이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그리고 암바렐라 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지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이 평택 2공장의 S5 라인에 1.4나노 라인 생산 설비까지 또 구축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현재 밝히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좀 작은 한 2,000장에서 3,000장 가량의 시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뭐 최선당 공정 수율 부진, 3나노 공정 수율 부진이 좀 나타난 측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객사 확보까지 좀 어려운 측면에 또 평택 4공장 파운드리 라인을 DRAM 설비로 좀 바꾸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 테일러 공장 장비 도입 10점을 2026년까지 늦추고 이 4나노 라인 평택 3공장도 가동률을 낮추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최첨단 공정 라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기술 진전의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현재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쪽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5세대까지는 조금 이제 전반적인 계획이 조금 이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SK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HBM3E까지 12단 제품을 SK하이닉스는 2024년 9월 그리고 마이크론은 2024년 하반기까지 일단은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현재 내비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이제 6세대 HBM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HBM3 같은 경우에는 1024개 입출력 단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이제 평균적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네. HBM4부터는 그 두 배에 달하는 칩이 들어가면서 좀 미세 공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하단 부품에 들어가는 이제 로직 다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맞춤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공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한 번 정도 이제 거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랑 협업으로 이 HBM4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삼성전자는 이제 단독으로 이것을 생산까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진행하는 모든 것을 원큐에 이렇게 딱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4부터는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고대용품 메모리 쪽에 좀 밀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네. 2025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이미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 2025년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수율이 안착이 되고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아예 투자자분들은 뭐 파운드리 뭐 메모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HBM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삼성 내부에서 지금 사업 조정과 뭔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반도체 전반 다른 또 장비 관련 종목들은 주가 흐름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최훈 앵커가 준비했으니까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번 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때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9,9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건데요.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주가 흐름은 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3%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상반기에 주인공이 SK하이닉스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는 오른 것 없이 내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크게 오른 만큼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와 주가가 거의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주 동안요.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55%대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53%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약 3주 만에 2%포인트가 빠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워낙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HBS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시장에서는 4.5%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HBSP 시가총액이 크게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생각해보면 HBSP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자리한 기업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4.5% 넘게 상승하면서 32,450원대에서 지난 금요일장에선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 수요일 시장에서는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뭐 59,9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반등 올라오게 했는데 5만원대에는 뭐 무조건 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가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씨 파트너와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는 아직도 뭔가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이 전혀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주가가 전 매력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라인을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실적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비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볼까요? SFA라는 SFA. 네, 회사인데요. 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특히 이제 이 공정 자동화 장비, 즉 이송 장비를 현재 만들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무려 1,09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855억이에요. 네. 즉 전년도 영업이익 855억을 2분기 누적으로만 그냥 돌파를 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일단 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3배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현재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이 천장에 있는 레일을 따라 이송하는 이송 장비 OHT를 만들고 있고 네. 또 바닥에서 필요한 부품을 운반하는 AGV라는 장비 그리고 반도체 원판을 이송한 뒤 분류하는 스토커 장비를 생산해 내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2나노로 바꾸고 네. 또 파운드리 라인을 또 이제 D램 공정으로 바꾸고 이렇게 지금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SFA가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의 혜택만 받느냐 그렇지 않죠. 이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인도 이제 구자라트 후공정 팹을 이 구자라트에 이제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여기 후공정 팹에 500억 대 이 웨이퍼 이송 장비랑 스토커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한 전력이 있고 또 이 제너럴 모터스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생산용 장비를 이제 발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극 검사와 물류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장비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SFA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해 말까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 자본 총계가 1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9,100억 대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SFA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파운드를 투자하면은 계속 이 종목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네. 일단은 투자를 단행하면은 당연히 장비가 먼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원익 IPS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증착 과정에서 쓰이는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익 IPS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보면요. 말씀 이전에 들었었지만 네. 삼성전자 그룹 쪽에서 지분율을 7.54% 정도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각각 나눠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10% 정도까지도 지분율이 육박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원익테라 세미콘과 합병하면서 약간 지분 가치가 희석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율을 나눠 가질 정도로 핵심 그런 이제 장비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착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공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자라고 치면은 과자 위에다가 크림을 얹고 그 위에다가 다시금 그 과자를 덮는 그런 이제 과정을 증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 때도 이 공정은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공정.
중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장비 쪽을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내려보면요. 원익 IPS 재무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네. 작년에는 사실 메모리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도 났었고요. 매출액 추이도 역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3분기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다시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네. 매출액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만들 때도 결국에는 레거시와 같은 D램이 받쳐줘야지 수율이도 받쳐줘야지 하나의 HBM 칩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PS 쪽에서는 물론 이제 파운드리 공정 쪽에도 납품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네. 지금 D램 쪽도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원익 IPS 다시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한 5, 6개월 정도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네. 최고가가 그래도 44,850원까지 네. 올 초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업황이 되살아나면 충분히 4만 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3월 기점으로 보면은 쌍바닥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쌍바닥으로 지금 추세가 또 돌아가는 시점인 만큼 지금 현재부터 우리 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는 뭐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뭐 장비주들은 실적이 계속 좀 개선되고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조금 긴 안목으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와 그리고 함께 알려주신 SFA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